자,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돌아와서 저희는 빅쇼 선수와 이제 러브라이브 선수의 경기로 이제 이어갈 네. 텐데요. 일단은 빅쇼 선수와 카이란 선수의 그 선봉장 매치업이 굉장히 길었어요. 희한하게 원래는 이게, 이 매치업이 뭐 컨트롤과 뭐 어그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가 그렇죠. 빨리빨리 뭐 지든 이기든 빨리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희한하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과 컨트롤이 좀 많았고요. 보통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보다는 역시나 요즘 메타가 워낙에 어그로가 높다 보니까 어그로로 그냥 초반에 좀 기세를 잡겠다 이런 전략이 많은데 이 두 팀은 좀 특이해요. 두 팀 다 좀 어그로 잡겠다 이 생각으로 왔는데 안 만났어요 둘 다. 서로 그래서, 컨트롤이. 네, 그래서 좀 경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경기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빅쇼 선수는 흑마법사를 계속해서 리노 흑마법사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브라이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 흑마법사 사제인데 네. 자, 이 리노 흑마법사를 잡을 수 있는 덱이 있냔 말이죠. 아, 조금 애매해요. 마법사가 일단은 뭐 냉법이라고 했을 때는 마법사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좀 요즘 메타에서는 냉법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템법이라고 하면 좀 힘들 수가 있죠. 자, 과연 어떤 덱을 들고 왔을지 리노 마법사를 잡을 수 있을지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사제가 가장 최악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매치업이. 못 이겨요 사제는. 예, 전 이겼는데. 어제 이겼어요.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축하드려요. 아, 잘하시네요. 아, 근데 힘들어요. 원래 매치업은 네. 사제로 리노 마 잡기가 확실히 많이 쉽진 않은데 키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초반에 필드 압박 얼마나 줄 수 있냐. 지금 비밀요원이 잡혀있는데 이 비밀요원이 키카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비밀요원을 리노흑마가 잡기가 딱히 없거든요. 그렇죠. 영착 이런 거 하나 정도일 텐데 나머지는 그냥 교환값이 하수인으로는 밀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비밀요원 잡힌 거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동전 황혼의 비룡 깔끔하게 나갈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자, 문제 이 황혼의 비룡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또 사제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황혼의 비룡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절대 없죠. 일단 보호막은 좋아요. 이거 이러면 보호막을 일단 도발을 좀 지켜낼 수가 있다 보니까 공직자. 아, 이거 저 드로우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때리고 공격골에 힐. 물론 그렇게 되면 그냥 다음 턴에 좀 정리가 좀 쉽긴 한데. 안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뚫리는 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그냥 다 본체 때리고 그러면은 흑자를 뭐 낼지 말지 아껴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평창 언제든지 또 드로우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리노가 아니죠. 용사제와 네. 리노 모합사의 가장 큰 차이가 사실 컨트롤 덱끼리 싸움인데 흑마법사는 매턴 두 장씩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카드 숫자 차이가 벌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격골이 어떻게든 메꿔줘야 되는 거죠. 사실 후반 가면은 좀 힘들고 그냥 초반에 필드 압박으로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지금도 다음 턴에 비밀요원 나가면서 뭐 딜 카드도 찾고 이제 깜짝 킬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일단은 필드가 비룡이 나오는 순간부터 필드가 밀릴 수밖에 없어서 비밀 요원이 좀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아, 나온 카드? 여기서는 애매해요. 오히려 그냥 얼굴 없는 배우자를 갖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필드가 그냥 믿음인지 하수인을 깐다? 그리고 상대방의 하수인을 복사해서 글쎄요. 저도 배우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 사실 배우자 할 게 딱히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차라리 투사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배우자가 없어요, 정말로. 뭐 딱 할 게 실바 정도 아니면 타오리산? 이 정도인데 투사의 장점은 역시나 뭐 그냥 낼 수 있다는 거? 예, 바로 낼 수 있다는 이게 점 이게 좀 크죠. 네, 이런 식으로 저거 비밀요원을 흑마가 잡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왜 잡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뭐 일단은 생전을 먼저 해보고 잉크로 두목을 낸다? 일단 근데 생전은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생전하고 뭐 아니면은 악격으로 투사를 잡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비밀 요원을
네네, 아, 비밀 요원이요. 네. 그렇죠, 일단 잡고 가려면 영웅력 누르는 게 확정이기 때문에. 일단, 생존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악격에 그냥 무조 주목을 되겠다? 수액으로. 오, 이거 이득을. 꽤 이득 보는 교환인가요? 아니죠. 그냥 힐하, 드로 힐하고. 네. 교환한 다음에 그냥 고통 쓰면은 또 필드가 까다롭고. 이 판단은. 그러니까 이득을 좀 최대한 보고 싶었다는 것 같은데. 네. 괜찮을까? 네. 이거는 오히려 사제한테 이득을 더 볼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그냥.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예. 네. 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신폭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신폭으로 정리해도 되고요. 아, 손해가 너무 막심한데. 물론 뭐 지불이 있지만 그 전에 악격을 거의 그냥 한 장 버린 느낌? 그렇죠. 지불 가기 지금 뭐 이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지불 쓰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럼 결국에는 영능의 근데, 지불. 네, 근데 뭐 할 게 그거밖에 없죠, 지금. 네. 영능 지불하고 다음 턴에 불안 카자쿠스 낸 다음에 카자쿠스 물약으로 좀 필드 정리를 꿰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네. 넘기고요. 이러면 여기서도 또 비밀 요원 또 나가면서 이제 진짜 압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역사가로 또 가지고 온 거고. 명착이 좋죠, 지금. 자락서스 변신을 하기에는 네. 리아빼 콤보. 네, 그렇죠. 가 무섭고요. 말씀하신 영착이. 네, 영착이 제일 좋아 보여요. 이거 어차피 저거 비밀 요원 막으려면은 뭐 도발 한번 세우거나 그럴 텐데 그거를 또 뭐 생매장 안 쓰고 또 뚫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영착으로 일단 가고. 여기서 불가사의를 생각한다면은 그냥 약간 미드레인지 아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비밀 요원 같은 카드의 스탯을 복사해서 좀 더 상대방에게 애매한 각을 준다? 그러니까 고민한다면 약간 그 정도가 네. 있을 것 같고 자락서스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역시 영상이 네. 가장 무난했죠. 그렇습니다. 새끼 용과 턴을 넘기고요. 흑마법에서 체력 15인 상황 밀고자. 7 데미지 맞아줄만 합니다. 불안 물약하고 5코 두 개 뽑은 다음에 다음 턴에 필드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뭐 아무리 비밀 요원으로 카드를 두 장 훔쳐갔다고 해도 즉발 딜이 뭐 결국은 뭐 리로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리로이는 지금 송패에 있어서. 리로이는, 아, 근데 그것도 네, 뭐 의미 없네요. 네, 리로이는 절대 아니고 그러면은 즉발 딜이라고 해봤자 압도적인 힘 정도인데 압도적인 힘에도 안 죽거든요. 드디어. 그냥 카자쿠스. 그냥 카자쿠스. 불안 카자쿠스도 충분히 해볼 만했다고 생각하는데. 남능 3코를 뭐 하겠다는 생각이죠? 인프주목을 내겠다.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사실 불안 카자쿠스가 훨씬 네, 가장 베스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불안 일단은 악마 뭐 소환에 죽은 하수인 둘 무작위 소환 두알인데 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제압기를 찾는 게 좀 더 좋아서 네. 물약으로는 물약도 네, 열심히 창조를 했지만 총 똥을 만드는 이런 사제전에서는 별로 안 좋죠. 네. 하늘빛 비룡으로 카드 한 장 들어가고요. 고통으로 깔끔하게 인프드목 제거. 카자쿠스 잡아주고 새끼용으로 2 데미지 딜리드 합니다. 저 8만화 턴인데 이거는 뭐 암불. 아 밀고자의 TC로 갖고 오겠다. 근데 이게 아 이러면은 자 일단 오 배우자 빠졌어요. 배우자 빠졌어요. 우와 이 와중에 잘 갖고 오긴 했거든요. 네. 이런 킬각이 나오나요? 코스트가 안 되고 정착해도 일단은 9 데미지, 4 데미지가 부족하나. 그렇죠. 결국에는 영착에 으아 이거 영혼착취하고 네, 고령 독서가라도 잡고 네, 불안. 고령 독서가라도 있었으면 좀 깔끔하게 정리했을 텐데 일단은 뭐 타락자로 정리. 상대방 필드 위에 그러면 이건 네. 어떨까? 정신지배 기술자 하나 남기고는 정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가? 이거는 생매장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브라운 쿠비는 건데 아, 브라운을 안 잡았다. 뭐 카자쿠스도 빠졌다 보니까 브라운은 있으면 아르거스, 네. 아르거스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그 항상 이렇게 행상이? 행상이 아니고 아르거스는 행상이. 네, 많진 않네요 지금. 자, 압도적이님. 카자쿠스의 물약이 지금 부활이죠. 부활이랑 악마 소환이었나요? 네, 악마 소환. 거기다가 암불. 암불. 아, 그리고 맞아? 또 추가로 나오는 카드들도 있어서. 오, 예. 이러면 그냥 예. 5짜리에 암불 쓰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깔끔하죠. 네. 아, 카드가 힘듭니다. 네, 이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급사? 급사를 쓰네요. 이거 민호 덱도 아닌데 쓰였습니다. 악마감이 필요 없고요. 불땅차원문. 불땅차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불안을 끊어주겠죠? 불안 끊기보다는 도발을 끊고 도발을 그냥 생매장이나 영혼착지로 끊고 다음 턴에 차원문. 오? 배관? 이걸 배관해? 근데 이거는 리노가 예. 있어서 이제는 악마가 그냥 힐 리노 나오면은 사자가 이제부터 좀 많이 힘들어졌어. 딜량을 따라가기 일단 힘들고요. 광역기도 뭐 황천도 아직 남은 상황. 그렇죠. 필드 싸움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데 이제부터 사자가 필드 싸움이 안 돼요. 자, 타우리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근데 배관은 정말 잘 나와. 와, 배관은 불당차서 이제 배관이 나오는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템포몹사 해야겠는데요. 더 좋아졌잖아요. 예. 불당차가. 투사도 있고 뭐 좋은 카드 많죠. 그러네요. 네. 일단은 뭐 다 정리하고 그냥 타우리산 나가도 될 것 같거든요. 딱히 위험한 각은 없기 때문에 피가 11이어도 상대로 네. 다 때리고 타우리산 깔끔하죠. 네. 자, 100에 5코스 10-10 하수인 폭풍의 소자 들어갔습니다. 폭풍의 소호자가 한정 카드예요 지금은. 나오면 오히려 아, 바로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뭐 영착의 파멜의 소, 아 파멜의 예언자. 예,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배우자가 나오게 되어도 일단 킬각은 그렇죠. 안 나오긴 합니다. 3 데미지죠. 필드 한번 밀리고 폭풍의 소자로 가는데. 실바나스.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근데? 폭풍의 소호자를 지금 정리할 방법이 오른쪽에서 뭐 붙어주지 않는 이상은. 뭐 실바 압도으로 뺏어온 것밖에는 없는데, 네. 문제 하수인 또 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자락이 있기 때문에 뭐 자락 힘으로 마무리 하겠다, 이러면. 네, 아, 이거 괜찮아요. 재미있게 됐어요, 결국엔. 폭풍의 소호자가 어떻게 될지. 와, 이거 필드 정리. 하려면 하는데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필드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다 때리고 지옥불 정령하고 고리까지 써서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필드 여기서 내주는 거는 굳이 내줬다가 정말로 뭐 저 폭풍에서 오자 만약에. 와, 이거 내주나요? 리노까지. 어, 리노를 버린다? 리노 버리는 건 글쎄요. 아까운데요. 네, 지금 위험한 건 없었거든요, 사실. 자, 이러면 이거 리노 버리는 건 글쎄요, 이거 정말 폭풍의 소호자 나오겠죠? 잠깐만요, 이거 리노 사제도 리노 덱인가요? 네, 지금 나온 것들이 아까 비밀 요원도 사실 뽑아 하나는 뽑았던 거고 네, 이거 리노 덱 같은데 사제도? 리노 사제다? 네, 보통은 저런 아까 급사랑 이런 카드들을 안 쓰는데 이런 카드들 있는 거 봐서 생매장도 안 쓰고 리노 사제인 것 같네요 지금. 아, 아 이거 힐드 이거 실바나스 내고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생매장 큰일 납니다. 생매장 나갑니다 이거. 빅쇼 선수 입장에서 아 이거 생매장만 아니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아 이거 방금은 필드 한번 내준 게 아 좀 크지 않았나. 저도 마찬가지의 네. 생각이에요 지금.
심연불 정령 6-6 필드백 깔려있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리고 리노가 4-6 스탯이잖아요. 좋은 수준이에요. 네, 그것도 그냥 버려버린 게 필드 싸움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도 지금 사제도 손패가 없었다 보니까 리노 하나 4-6짜리 나가는 것도 필드 압박 꽤나 줄 수 있었는데 네. 글쎄요. 방금은 그렇게 버릴 필요가 있었나. 이게 직발 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제가 버릴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생명장 안 하나? 아 그냥 실바 내기 위해서?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생명장 나가고 게임이 많이 기울립니다 이제부터. 자, 감사합니다. 생매장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잘하시잖아요. 아, 저 뒤에 제가 좀 많이 해봤죠. 네. 자, 아급치유까지. 네.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안도인이랑요? 어이씨, 기분 나쁜데요? 얼굴 봤는데? 아, 얼굴 보고 기분 나쁘다니요. 아니요. 자, 여기서 배관을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배관을. 리더의 압도로 잡아야 되거든요. 아, 아니면은 미래가 있나? 일단 압도로. 아, 근데 이거 황천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황천 없는 덱인가요, 이거? 황천 있으면은 그냥 황천 충분히 해볼 만 했는데. 네. 설마 여기서 황천 나오면? 그리고 뭐 영착도 영착 아까 안 쓰지 않았나요? 네, 영착 남았어요. 네, 영착도 남았고. 원하는 게. 이거는 그냥 이제는 자락서스 변신해서 자락서스 파워로 이제 이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콤보는 일단 버렸고요, 이러면. 네. 나쁘진 않아요, 예, 네, 판단이. 어차피 콤보로 죽이기에는 이미 필드 싸움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부패까지.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게 리노덱 맞네요. 사제도. 라자까지 또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사제 리노덱으로 사실 리노한테 압박 주기가 정말 힘든데 그래도 나름 잘 버텼어요. 네, 나름 지금 압박을 많이 줬어요. 그 네. 불당차에서 배관이 나오고 배관에서 바로 폭풍의 소자가 뽑혀서 그렇죠. 이득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파메레온자도 그거 리노까지 다 잡아가지고 파메레온자가 그렇죠. 네. 이득을 많이 거기서 많이 봐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지. 일단은 뭐 네, 갖고 와야죠. 이거 TC도 내 보나요? 네. 아니 TC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상대가 TC랑 밀고자 다 썼기 때문에 이거 이러면 그냥 털 넘긴다. 글쎄요. 지금은 굳이? 네. 아, 이게 황천도 전턴 있었으면 썼는데 지금 황천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필드 잡고 가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러면 여기 네, 계속해서 필드가 빅쇼 선수가 밀리죠. 네, 상고 그냥 내버리고 자락 나왔네요. 이거 상고 내버리고 다음 턴에 자락 변신하면서 그렇죠. 네.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공호 방랑자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아 이거 사제가 이제부터 힘들어졌어요. 자라커스 다음 턴부터 많이 힘듭니다. 자라커스 나와서 축소물약. 아 이게 축소물약 때문에 아깝네요. 축소와 교회 누나. 아 근데 딱히 각이 안 나오죠. 각 골 각이 없어요. 타우리산도 빠졌고 실바나스도 빠졌고 각골 하수인이 없습니다. 축소로는 그냥 예 첫 턴에 그냥 내고 TC까지 낸 다음에 그걸로 이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은 투스카 행상인 세속이요. 네. TC 각은 지금 계속 안 나와요. 나와도 이제는 필드가 밀리는 상황인 거라서 TC 그냥 내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자, 영혼 착취. 네, 자락 변신 타이밍이 나쁘지 않거든요. 자락 변신하고 2, 3으로 때리고 자락 소스로 때리고 그다음에 4, 5는 선거로 정리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턴부터 매턴 나오는 영능의 지역불 정령 그렇죠. 영능으로 이제 찍어 누를 수 있다 보니까 필드 힘싸움은 자, 자락서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수는
딱히 없어요 지금은. 다른 수 영창을 쓴다? 네, 영능 누르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냥 자락서스 빨리 변신하고 이제부터 아 배우자로 그냥 필드를 조금 더 굳히겠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생전을 먼저 해야죠. 시간이 별로 없어. 자 배우자로 하나 거의. 아 지금 그래서 고민한 것 같아요. 자락을 할 거냐 배우자를 할 거냐. 늦거든요. 네. 영역도 안 누르겠다는 얘긴데 이러면은. 아 이게 용금에 그래도 각이 나오네요 그러면. 아 이거 잠깐만 자락 빠지면은? 밀고다에서 자락이 빠진다? 자락이 빠지면은? 아 그런데 이게 아 용순각이. 용순각이 너무 이뻐. 네, 용순각은 이쁜데. 그렇죠. 이기려면 자락 빼는 것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밀고자와 아니면 용순. 밀고자. 밀고자 용순. TC 보고 있다면. 아, 자락 서스가 안 나왔어요. 아, 이러면 그냥 용순 쓰는 게 낫겠네요. 아닌가? 아니면 여기서 TC? 산 거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 다음 턴에 용순을 쓴다. 다음 턴 용순 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66짜리 때문에. 근데 TC 각도 이번 지금 타이밍 아니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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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요. 이건 베스트였어요. 나와요? 네, 이건 베스트였어요. 이건 베스트고. 네. 와, 근데 자락 안 빠진 건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등골이 오싹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산악거인 두 마리로 체력 높은 하신들 잡고 자락 서스. 네. 아 자락 나 여기서 자락 빠졌으면 네, 전턴에 그러니까 자락 안 써서 여기서 자락 밀고자로 빠졌으면은 사제가 이길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네. 왜냐면은 매턴 나오는 저 지옥불 정령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제가 없는 건데 네, 이제는 저 자락 서스 변신하면 사제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공원가 카자쿠스. 일단 용숨하고 카자쿠스 이거 10코 뽑아야 될 것 같거든요. 해야죠. 네. 어 이것도 아 그래도 힘들어요. 예 네, 힘든 건 사실인데 무작위 악마를 광역 가지고 온다. 예 그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어 이거 아, 먼저 내나요? 먼저 낼 이유가 5코스를 뽑겠다는 얘기인가요 설마? 어? 10코인데? 오 예 예 네. 이거 혹시 딜로 아 딜이 안 돼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맞네요 맞네요. 딜이 네. 안 되네요. 최대가 8 데미지밖에 안 돼서 네. 나온 카드는 볼까요? 모든 하수인에게 6 피해를 주고 아군 하수인 부활 3. 근데 부활 시키는 게 부활 하수인도 같이 광역기 데미지를 받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같이 돼, 발동이 같이 되는 거라. 아, 순서가 아닌가요? 네, 순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돼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순서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먼저, 아니, 먼저 때리고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집은 게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광역 데미지를 주면서 뭐 양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네네네. 그것도 그냥 동시에 발동돼서 양변 되면서 그냥 광역 데미지 맞고 이러더라고요. 뒤에 집었다 하더라도. 근데 모르겠네요. 이거 부활은. 제가 알기로 부활은 먼저 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활. 그렇게 되나요? 네네네.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쓰겠죠? 네. 예. 자 카자쿠스의 물약 사용하면서 먼저 들어가고 부활이 세 마리 나오는 게 새끼면 안 돼요. 아 필드가. 근데 일단은 이거는 네. 커요. 네. 지금 역전한 거 자체만으로 필드 역전자 한 것만으로도 꽤 큽니다. 투사. 아 그런데 좀 그래도 비밀 요원이라든지 네. 이런 카드가 좀 나왔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워낙에 죽은 하수인들이 많아서 함정 카드들도 많았어요. 와. 카메라 연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자 이러면 선견자까지 나와서 필드를.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용 네, 물약에 일단 또 다 정리되긴 합니다.
라그나로스. 잠깐만, 라그요? 라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숨 쓰고. 아 근데 이게 또 몇 또 밀려서 한 턴이. 예, 이러면은 하수인 또 못 나가고 악순환은 반복이라 여기서 라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라그 나가서 능력 마치고. 아, 하지만 영착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밖에 없어 보입니다. 라그로. 아니면 여기서 라자가 나간다? 라자. 지금 저 투사만 잡고 라자의 힐을 하고. 아 라그나로스. 이러면 결국 66을 66 잡는 게 일단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버스트, 마지막 카드 탈진 데미지.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영능이 너무 아파요. 영능이. 아 메탄 영능 견딜 수 있을까요? 아 못 견뎌요 지금. 이제 또 불가사의까지 있어서 마지막이. 네. 복수하면 이번 턴에 아 일단 뭐 영착으로 가겠지만. 네. 다음 턴에 불가사의까지 있고요. 용숨이 불안. 아 이거 다 내야죠. 네, 불안하고 카드 다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불안 라자 다 내고 영능 누르고 다음 턴에 일단 용숨 각을 한번 노리면서 잡아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 사제가 어떤 카드들이 남았는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6장 남았고요. 불안도 안 내나요? 뭐 무거운 용 하나 정도는 남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리악이나 이제 이세라 같은 카드. 근데 문제는 빌드적 받는 게 좀 아파서 이제 좀. 자, 1 데미지. 지역불 정령 하나 더 나오고요. 네, 일단은 불가사의도 다 해야죠 지금은. 다음 턴에 킬력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불가사의도 하고. 그렇죠. 네. 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불가사의 하고 5짜리 라자 잡고 불안은 몸이랑 저 상견자로 잡고. 아 다음 턴이 아마 이제 마지막 들어갈 될 텐데. 뭐 용숨을 생각하면은 저게 카운팅이 돼서 이제 용숨이겠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그냥 본체 다 달려 버리는 것. 또 괜찮죠. 지금 다음 턴으로 확정 킬각이라서. 네. 네. 다 달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 변수가 글쎄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다 달리는 게. 자 다음 턴에는 확정 킬각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마지막 드로. 이세라. 네. 무거운 하수인은 있었는데 좀 너무 늦게 나와서. 네. 자락 변신하기 전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되면은 킬각이 나오죠. 나오죠. 네, 근데 저는 아 이게 아무리 흑마법, 그러니까 흑마법사 리노 흑마를 카운터를 치려면은 그건 어떨까? 그냥 용템포였으면 모르겠는데 리노 사제로 카운터를 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좀 되게 의외입니다. 예. 네. 자락을 빼겠다. 밀고자로 그 노력. 아 근데 그래도 워낙에 힘들어서 콤보 대기기도 하고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지금은 잘 비비긴 했습니다. 사제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이번 경기도 굉장히 탈진전까지 가는 싸움 끝에. 그렇죠.